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최근에 이 텔레그램 기반의 코인인 나코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자, 24시간 기준 무려 44%가량 급등세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10일 기준으로 최저점 대비 600%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터보코인의 상승세를 연상케 하는 그런 민코인인데요. 특히 제가 이틀 전에 이 낫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낫코인을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간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벌어가셨을 텐데요. 자, 이 낫코인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통 기반의 코인이고요. 자, 통코인을 거꾸로 하면 낫이 되죠. 그래서 네이밍 자체가 상당히 특이한 민코인이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약 24억 4,400만 달러 수준이고요. 한화 기준으로 3.2조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시총 대비 거래대금 비중 184%가량 터져주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 유통량 100% 다 풀려있고 바이낸스를 포함해서 바이비트와 OKX,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맥시 등 다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죠. 자, 오늘 제가 이 낫코인 영상을 찍어드리는 게 이 낫코인을 매수하라고 권장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큰 폭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 큰 폭의 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 낫코인의 뒤를 이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민코인을 하나 들고 왔고요. 자, 특히 민코인 하면 이 시바이누 코인과 페페코인을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특히 시바이누에 4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1조원 수익을 벌어들인 투자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민코인 투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 자산인 반면에 높은 수익을 벌 수 있는 좋은 투자 대안이고요.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수익 투자만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 정말 수많은 민코인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바 있기 때문에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제2의 낫코인이 될 가능성 있는 민코인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민코인은 바로 넷코인이고요. 자, 네이밍만 봐도 이 낫코인을 테마로 만든 민코인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넷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민코인이기 때문에 낫코인의 텔레그램 기반의 네트워크와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자, 계약 주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총 공급량은 약 100억 네트워크로 책정이 되어 있죠. 자, 넷코인 같은 경우는 ERCC 기반의 낫코인을 테마로 만든 민코인이고요. 자, 지금 현재 트위터상에 약 23,700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죠. 특히 낫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트윗을 게재를 하면서 낫코인과 유사성이 굉장히 많은 민코인이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약 1,000만 달러 수준이고요. 한화 기준으로 140억 정도 하죠.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중은 8.9%가량 터져주고 있는 상태고요. 유통량 100% 다 풀려있고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체인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넷코인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넷코인 관련해서 민코인 백서와 거래 방법 매뉴얼 바로 문자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낫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큰 폭으로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펀비가 0.0381% 수준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자, 물론 최근에 이 민코인 강세장이 지속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지만 단기간에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투자 대안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자, 원조 낫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0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죠. 굉장히 커뮤니티 파워가 막강한 민코인이고요. 자, 이렇게 2023년 12월 29일자에 올해는 낫코인의 해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그 말이 맞아 들었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낫코인 자체가 이렇게 검색 순위 상위권에 노출이 되고 있고 시총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최근에 이 업비트로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상당히 물장이라고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자, 정말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면서 최근에 민코인 강세장에서 수익 기회를 많이 놓치셨을 텐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낫코인의 뒤를 이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넷코인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7번
실버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 넷코인 관련해서 거래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문자로 바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이 나코인과 넷코인에 대해서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